이쁘죠? 깜짝이야. 이쁘긴 해. 성격이 안 이뻐. 아시는 분이? 그냥 조금. 자기야. 어. 뭐야? 왜 늦었냐? 네가 빨리 온 거야. 아 그래? 아 역시 가스라이팅 오지구요.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응. 아 저 옷이 저. 뭐야? 뭐가? 아니 옷 갈아입고 오라 그랬잖아. 응, 갈아입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저기 지금 헬스장 옷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야 지금? 야 누가 헬스장에서 헬스장 옷 입냐? 어? 레깅스 입어줘야지. 그럼 반바지라도 입던가 봐봐. 아 그냥 생짜 붕댕이로 보여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거. 아니 생 빵댕이 아니야 이거. 생 붕댕이야. 빨리 갈아입어. 너 러닝하러 왔지? 지금 런웨이하러 왔냐? 네가 운동하러 왔지? 남자들 안구 운동 시키려고 왔냐고. 어 좀. 그래 내가 뭐 혼자 왔냐? 너랑 같이 왔잖아. 집이야. 아 남자 시키도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빨리 갈아입어 빨리. 아 나 진짜 싫어. 빨리 갈아입어. 너 누가 본다 그래. 아무도 본다 그래 진짜. 봤냐? 어? 남자들은 시신경이 발달해가지고 1초에 30명씩 봐. 빨리 갈아입어. 하긴 그 꼬막만한 눈으로 여기저기 안 걸리고 잘도 보고 다녔겠다. 그러니까 빨리 갈아입으세요 멧돼지 씨. 아 싫어. 아, 운동 끝나고 고기 살게. 어쩜 좋냐 저 동족 산자들 이거 돼지가 돼지를 너무 좋아해. 아 이게 뭐야? 찜질방이냐? 야 좋다 좋아. 아니 저기 식혜랑 삶은 날개를 먹을래? 죽어 진짜. 밑에 좀 내렸으면 좋겠네 여기. 아 진짜 벗겨져! 살까 벗겨져 이씨. 그래서 오늘 뭐 할 건데? 오늘? 뭐 키스? 운동 뭐 할 거냐고 운동. 그러니까 키스에서 이어지는 운동 하면 되잖아. 아 나 뭐 할 데 있어. 관략근. 지금 보이지? 관략근 운동하는 거. 둘. 들어서 계세요. 아 나와 나와. 나 가슴 운동할 거야. 아 몰라 가슴 운동해. 괜찮던데 하지 마. 해야 돼. 아 봐봐. 아 괜찮아. 충분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기분도 해야겠다. 나 이번에 여름에 비키니 입을 거야. 기분 봐봐. 아 하지 마 하지 마. 충분해. 졸라 커. 우리 엄마가 좋아하잖아. 너 나한테 예쁘다는 말 안 한 지 오래된 거 알아? 아휴. 말 안 해도 너가 여기 헬스장에서 제일 예뻐. 그래. 걔네가 여기서 제일 나빠. 하나. 둘. 헤어지자. 뭐라고? 헤어지자고. 야 지금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사이 권태기인 것 같아. 그리고 너 지금 너무 못생겼어. 밑에서 보는 너도 졸라 못생겼어 지금. 야 알았어 헤어지지 말자. 나 이거 좀 들어줘 제발. 네가 나 잡은 거다. 뭔 소리야? 네가 잡아준 거지, 어? 야, 너는 무슨 헤어지는 말을 몇 개 들고 있을 때 아냐? 나 너무 지친 거 같아. 너 원래 운동하면 잘 지쳐. 아, 진짜 성격 오락가락 미치겠네, 정말. 신경 끄고 각자 운동하면서 시간 좀 갖자. 어, 알았어. 각자 시간 가져 그럼. 어? 아유. 자세가 안 좋은데 뭘 각자 운동하지? 아니야. 저기요 저기요 회원님 회원님. 네. 회원님 혹시 이 도구 사용법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려도 되는 부분이실까요? 네. 이 기구는 위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치고 스트레칭을 하는 용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시작! 하나, 둘,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네. 회원님,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니요, 남친이랑 종종 운동했었는데. 아, 남친이요?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아, 헤어지셨어요? 회원님, 그럼 혹시 PT 받아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PT요? 예, 저는 정왕근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정왕근 PT는 저의 완벽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와, 진짜요? 되게 좋다. 아, 제 전남친을 만날 때마다 무계획으로 나와서 엄청 짜증났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참. 제가 중요한 걸 깜빡하셨는데 저의 PT 수업은요.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성난 근육을 풀어드리는 마사지 시간을 가집니다. 아, 진짜요? 아, 되게 좋다. 아니, 제 전남친은 제가 화날 때마다 풀어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등록하시면 좋은 게 3개월은 15만원, 6개월 하면 25만원, 1년 하면 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진짜요? 어, 그럼 기간이 길수록 돈이 더 절약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되게 좋다. 제 쫌생의 전남친은 만나면 만날수록 돈이 엄청 들어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럼 혹시 PT 받아보실래요? 싫어요. 먼저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왜 모르시는 분께서 챙겨주시죠? 아니, 그냥 뭐 그쪽 분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혹시나 뭐 물 못 마시면 쓰러지면 어떡해요. 뭐 쓰러지면 되게 못생긴 누가 챙겨주겠죠. 아, 그 못생긴 누가 마사지 되게 잘한다고 하던데 뭐 받아보시던가. 뭐 90분 코스로 해주시던가. 90일 코스로 받아보시던가. 왕은 선생님, 저 마사지 돼요 지금? 회원님, 제가 너무 화나셔서 그러신데 주먹으로 마사지 해드려도 되는 부분이실까요?